아, 이거는 이제 강의는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서, 1000명. 야, 이게 지금 1000명이 넘어가서 이제 조금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채널 소개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서. 일단 이제 내 소개를 하면은, 난가조동에 이제 명지대가 있는데 그 명지대 앞에 이제 더 바른 학원이라고 있거든. 거기 이제 BDBD 수학을 가리키고 있는 강사고. 혹시 요 근처 사는 학생 있으면 한번 들려. 들리면 내가 뭐 딱히 할건 없네. 아 그냥 와서 그냥 뭐 구경이나 하고 가든지. 혹시 있는지 모르겠다. 주로 이제 요 있는 주위에 근처에 있는 학교가 명지중고등학교. 명지중고등학교 있고, 연희중학교 있고, 연희중학교 있는데, 혹시 이제, 아, 충암도 있고, 충암. 혹시 있는데, 이제, 궁금하면 한번 들려라. 그, 우리 채널 보면은 영어 강의도 올라가잖아, 영어. 그 리디아 영어. 이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야. 집사람은 저기 화곡역에 있는 청산학원의 이제 영어 강사인데, 그니까 이제 영어 수학을 따로따로 올리고 있지. 따로따로. 이제 요 집사람이 올리는 거다. 꼭꽤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그 너희들 저기 잘 봤다고 인사도 좀 하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질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변은 잘안 해. 워낙 바빠서. 그건 좀 이해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채널에 2018년 1학기 그러니까 한 6월 말에서 한 7월 초까지 이제 운영 계획.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강의를 올릴 것인지, 이게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또 책임감 같은 게 생기네. 책임감. 또 어떤 학생들이 이제 우리 내 채널을 이제 어떤 그 신뢰를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해줄게. 일단 먼저 이제 기존에 지금 이건 뭐 찍을 계획은 아니고 지금 올라가 있는 강의는 중학교 2, 3학년, 2, 3학년 이제 수력 충전하고 DMZ 수학하고 자이스토리는 3학년. 3학년에 이제 자이스토리 이거는 이제 강의가 다 올라가 있고 미적분일은 이제 수력 충전하고 DMZ 수학하고 자이스토리 고2 이거는 책이 좀 바뀌었어. 책이 좀 바뀌어 가지고 아, 이건 좀 그렇고. 근데 추력 충전하고 DMZ 수학은 책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거는 이미 올라와 있고, 뭐, 새로 찍을 건 아니야. 이제 올라가 있어. 공부할 학생은 이거 보면 돼. 굉장히 자세하게 수업을 했으니까, 이거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올해 찍을 거는 이제 주로 개정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위주로 찍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책이 교과서가 9개인데 9종인데 일단 목표는 9종 다 찍는 거. 아니 목표는 그렇다 이거지 내가 그 이제 목표를 달성하면 좋은 거고 중학교 교과서는 일단 천재교육 이준열 교과서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이거는 거의 모든 페이지를 다 이제 언급을 해 수업을 하지. 이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쓰는 우리 학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책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위주로 하고 있다, 이거. 이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미적분일 비상교재. 이것도 이제 우리 학원에서 학생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 이제,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우리 학원 교재니까 일단 이두 개는 중점적으로 올라간다. 중점적으로. 예, 가끔 이제 학생들 이번에 이제 그 미적분일 비상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꽤 있더라고. 나한테 뭐 언제 올라오냐 그러는데, 아, 진짜 미안한데, 학원 일정하고 안 맞으면은 좀 늦게 올라갈 수가 있어, 이런 거는. 그뭐 학원 학생이 사실 우선이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잖냐. 그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일단, 중학교 교과서는 지금 이준열, 천재교 이준열 외에는 계획이 없고
중학교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 9개를 이제 지금 일단 조금씩은 내가 다 올려봤어. 조금씩은 이제 다 올린 이유가 주로 학생들이 많이 보는 교과서가 어떤 걸까? 그 이제 한번 시장조사지, 시장조사 해봤는데 압도적인 1위가 미래엔이더구만. 우리 채널에서만 일단 우리 채널을 기준했을 때 압도적인 어떤 조회수라든지 뭐 시청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뭐 미래엔이 압도적이더라고. 압도적. 일단 이번 중간고사까지 내가 봤을 때는 미래엔이 압도적이라서 이걸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찍을 생각이고, 그 다음 이제 비상교육. 이것도 이제 반응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미래엔 같은 경우는 아주 학생들이 말이야, 아, 너 착한 학생들 많어, 뭐잘 봤다, 고맙다 이런. 아, 그러니까 미래에는 내가 이제 책임지고 이번 1학기까지 무조건 이제 끝낼 생각이고, 비상교육도 이제 비상교육도 꽤 조회수라든지 시청 시간은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두개 이제 위주로 하고 금성도 이제 뭐 그런 대로. 근데 뭐 야, 교학사 신사고까지는 그래도, 야, 동아, 지학사, 이런 천재교육,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필요가 없는 건지, 야, 얘네들은 좀, 그래, 지금, 이거를 올해 찍고, 동아랑 지학사 천재교육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지금 내가 고민이 되는데, 현재 상태는 그렇다. 일단, 그래서 이제 찍을 때, 우선순위는 미래엔하고, 비상교육에 일단 그 우선순위 둘 거야. 조회수라든지 시청 시간이 워낙 많이 나오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일단 요두 개를 우선으로 간다. 우선으로 가고. 그러니까 만일에 아, 내 진짜 아, 나 교학 저교 저기 교과서 지학사인데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이거 막 저기 조회수 시청 시간 올리려니까. 그다음에 아, 좋아요. 참 좋아요. 좋아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간 걸 위주로 찍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럼 사람도 안 보고 반응도 없는데 그걸 찍을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거를 이제 좀 빨리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거막 동원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정보 공유도 해가지고 이제 조회수, 시청 시간, 좋아요 같은 게 올라가면은 이제 내가 우선적으로 할 거니까. 문제는 올해는 이제 중단원하고 대단원 문제 위주로 갈 거다. 그 안에 있는 뭐 교과서 내부에 있는 문제는 까지는 올해 못할것 같아. 올해는 일단 올해 교과서가 바뀐 해기 때문에 너무 바빠. 찍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나머지 문제는 이제 내년에 지금 생각하고 있어. 내년에 나머지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중단원 대단원 문제 위주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 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 지금 내가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있거든. 뭐 물어보고 있는데 아, 시험 삼아 한번 미적분일 같은 경우 찍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면은 뭐 한번 계속 해볼 생각이다. 아무튼 올해는 이제 중단원 대단원 문제 위주로 간다. 그러면 교과서 외에는 이제 안 찍을 거냐? 일단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된 책이지. 수력 충전은 이미 찍어서 다 올렸고, 개념 원리하고 심플 자이 스토리를 내가 찍어서, 일단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 많이 보니까 학원에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찍어봤는데 별로 뭐 반응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두 개는 찍다가 내가 그냥 중간에 그만뒀어. 그만두고 요 그만두고 이제 그 우리 집사람 학원 학생이 이제 그 미래엔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그래서 한번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찍었더니 미래엔이 이제 좀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개념 원리랑 심플 자이 스토리를 찍다가 중간에 그만뒀다. 이거는 글쎄 별로 안 찍을 것 같아. 그다음에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키워드 수학을 계속 찍을 것 같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건 이제 우리 학원 교재이기 때문에 찍을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수력 충전은 이미 찍었어. 수력 충전은. 수력 충전은 이미 다 찍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다른 이제 문제집은 아직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어. 일단 참고하고. 근데 만일에 뭐 한 50명 정도, 아,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다.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이제 업데이트는 주로 언제 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채널에 조금 좀 대학생은 아마 할 거야. 거의 매일 강의가 올라가. 거의 매일. 거의 매일이, 그냥 매일이다, 매일. 거의 매일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강의가 올라간다. 몇 년, 한 2, 3년 동안. 2, 3년, 아, 2, 3년? 아, 몇 년부터 했는지 모르겠다. 매일 올라간, 매일. 매일 올라가는데, 그럼 어떤 거 올리냐? 랜덤이야, 랜덤. 내 기분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냥 올려. 그냥 올리기 때문에 구독하는 게 아마 유리할 거야. 뭐가 올라가는지는 내가 뭐 알려줄 수도 없고. 딱 봐가지고 그날 이제 뭐, 아, 오늘은 기분이 좋다. 오늘은. 아, 기분 좋은데. 천재들을 위한 천재 교육. 아,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다. 뭐, 그러면 뭐, 딴거 찍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내 마음이다. 그래서 구독하는 게좀 유리할 거야. 그럼 이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내가 채널을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게한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혹시 잘못 푼 거가, 이번에도 하나 나왔어. 이번 미래엔에서 내가, 잘못 푼걸 이제 학생이 딱 지적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 자식들이. 니들은 실수 안 하냐?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이번에 내가 하나 이제 미래에는 실수해서 이런 거 찾아내면은 이제 내가 예전에 문상을 지급하고 그랬었거든, 문상을. 우리 그더 바른 학원 학생한테만 이제 문상을 지급했는데, 온라인에서 우리 채널에 있는 학생한테도 이거는 하고 싶은데 아직 이제 하지는 않았고, 아직 좀더 있다가 구독자 수가 좀더 되면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이거 하긴 했었어, 옛날에. 해가지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은, 야, 실수한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뭐 말실수 이런 거 말고 잘못 푼거 그런 거 이제 하면은 이제 내가 문상을 지급, 이거는 한번 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번 장학금 지급. 아, 야, 장학금 지급한다서 뭐 1,000만 원막 이렇게 TV에서 말이야, 무슨 누가 어떤 할머니가 말이야, 평생 모은 뭐 1억 원을 뭐 장학금 이런 건 아니고 한 1만 원 정도. 야, 이것도 얼마나, 야, 진짜 니들 공부도 하고 1만 원. 야, 원래 니들이 나한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한 1만 원 정도를 내가 매달 이제 뭐몇 명한테 이제 주고 싶다. 근데 기준이 필요하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줘야 되겠어? 내가 주고 싶어, 진짜. 주고 싶다니까. 진짜라니까. 진짜인데, 아, 이거 무슨 기준으로, 그러니까 줘야 될때그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냥 내가 주고 싶다고 주고 그냥 주니까 받고, 그건 거지지. 그건 거지잖아. 아니,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준을 내가, 아,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기준이 생각이 안 나네. 혹시 이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 좋은 생각. 근데 이거 참, 이거 조심해야겠지, 이거. 괜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 1등한테 준다 그러면은 요즘 애들 막 위조 같은 거 잘하잖아. 하고 싶은데, 아, 기준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하는 교재 강의 업로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나한테 어떤 학생이 무슨 책, 뭐 강의 좀 올려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아, 진짜 참 뻔뻔하지. 진짜 뻔뻔한 학생, 아, 뻔뻔한 학생 참 많아. 뻔뻔하니까 학생이지. 아, 근데 이제 내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 1,070명인가 정도 되는데, 구독자 수가 이제 뭐 굉장히 많아졌다. 그 많아진 기준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한 10만 명 됐다, 진짜. 아,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꽤 많아지면은, 많아진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도
구독자 수.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 100명? 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책을 뭐 강의에서 올려달라. 그러면은 내가 그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건데 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좀 많아야겠지, 그치?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면은 이건 하고 싶다. 이거 세 개는 아마 이제 요거 보고 요 아마 요거 지금 요거로 굉장히 눈독 들인 학생이 있을 거야. 이거 자, 그나 내가 진짜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으니까 우리 이제 그 구독자 많아지면은 좀 하자고,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채널도 이제 광고를 준비 중에 있다. 광고가 언제부터 나갈지 모르겠는데, 또 지금은 광고가 안, 옛날에 이제 광고 잠깐 내보내다가 안 내보냈었는데, 이제 우리 채널도 이제 광고를 준비 중에 있다. 자, 내가 이제 교재비가 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 광고로 이제 우리 채널에서 교재비도 좀 충당을 하고, 첫 번째, 교재비. 야, 이거 교재, 이번에 그 교과서 살 때도 교재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 꽤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사실 내가 학원에 있으면서 필요한 교과서는 딱두 권이거든.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학교는 명지중학교인데. 근데 이제 다 사는데, 아, 교재비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중에 이벤트 같은 거, 문상 이벤트 같은 거, 틀린 거, 내가 이제 실수한 틀린 거 잡아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학금 지급. 장학금도 내가 주로 이제 우리가 채널에서 광고를 이제 우리 내보내게 되면은 광고 수입으로 나요세 개에다가 이제 쓸 거거든. 쓸 거니까 너도 이제 광고 나오면은 좀 광고 좀 누르고 그러고. 자, 일단 우리 1학기까지는 이제 열심히 달려보자고. 그러면 7월에 이제 다시 오리엔테이션 할 거니까 그때까지 자, 화이팅!